안녕하세요, 갑분싸 엑소입니다. 오늘은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인 세상에서 가장 작은 택배인 엑소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같이 가볼까요? 138억 년 전 작은 점에서 시작된 이 모든 것들, 유니버스, 우주, 거기서 탄생한 수많은 은하들과 우리 은하, 그 속에 지구, 그곳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또 다른 작은 우주, 세포의 속삭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속삭임은 여러분들이 마시는 우유에도, 여러분들이 마시는 맥주에도, 여러분들이 마시는 소변, 아니 그냥 소변에도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스마트폰이 있기 전까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소통을 했을까요? 봉화, 비둘기, 편지, 전화기, 카톡, 종이컵, 텔레파시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소통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통은 생명체의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에서부터 본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과연 세포들은 어떻게 소통을 할까요? 세포들 또한 자신이 원하는 세포 내 물질을 엑소점이라 불리는 소포를 통해 포장하여 마치 택배를 보내듯이 밖으로 분배하는데, 이러한 획기적인 방법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세포에게까지 연락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떨어진 친구와 실시간으로 메신저를 주고받듯이 세포들끼리도 이러한 통신수단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엑소점은 언제 처음 밝혀진 걸까요? 사실 이 엑소점은 1987년 과학자 RM 존스턴에 의해 처음 밝혀졌는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세포 내에 필요 없는 물질을 바깥으로 배출하는 데 필요한 쓰레기 봉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엑소점 내에 기능성 물질들이 포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과학자들은 엑소점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암세포에서 분비되는 엑소점을 역이용한 조기암진단, 원하는 유효성분을 엑소점 택배에 포장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제, 그리고 피부에 흡수가 잘 된다는 특성을 활용한 코스메틱 제제 등에 쓰이기 시작하였고, 이와 관련된 엑소점 기업들이 수면위로 부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글로벌 펀딩 탑4 대표 기업 중 자랑스럽게도 대한민국! 네, 한국에도 엑소점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엑소점을 활용한 바이오 파마슈티컬 분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초로 코스메슈티컬 분야 모두를 겨냥한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엑소점으로 화장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초창기 코스메틱 분야에서 과학자들은 줄기세포 자체에 집중을 했습니다. 줄기세포가 세포의 재생, 항노화, 치유 등의 탁월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줄기세포를 직접 주입해 효과를 내보고자 시도를 하였지만, 줄기세포의 장점이 단점이 되어버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줄기세포는 주입 직후 금방 인체 내에서 제거가 되거나 어떠한 세포든 분화가 가능해 자칫 암세포로 바뀌거나 원하지 않는 세포로 분화가 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과학자들은 줄기세포에서 분비된 단백질 등을 정제해 효과를 내고자 하였지만, 외부에 노출된 분비물질들은 쉽게 변성이 되고 피부에 흡수조차 되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엑소점이 해성처럼 등장합니다. 세포와도 너무 닮은 생체 친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이 엑소점 내에 원하는 피부 재생과 관련된 90종 이상의 유전물질, 200종 이상의 성장인자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피부 재생 물질을 피부세포로 전달해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고, 순식간에 코스메틱 분야 루키로 떠오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줄기세포 유래 엑소점의 경우 2018년 IJMS 저널지 연구 내용을 보면 인위적으로 상처를 낸 부위가 훨씬 빠른 속도로 치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2018년 BBRC 저널에서는 사람의 피부세포를 대상으로 엑소점 흡수 정도를 실험해보니 효과적으로 흡수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부 탄력을 파괴하는 물질은 억제되었으며, 피부 탄력에 도움을 주는 콜라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엑소코 바이오 기업은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에서 유래한 엑소점이 함유된 화장품을 출시하였으며, 이뿐만 아니라 아토피 질환 모델에서도 엑소점을 적용시에도 아토피 개선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에 힘입어 치료제로서 엑소점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코스메틱 분야에서, 장기적으로는 진단을 하거나 치료에도 쓰일 수 있는 이 엑소점은 의학계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최고의 물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엑소점 대가 레어 티머스 교수는 이런 발표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줄기세포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은 피하면서도 대부분의 효과는 엑소점을 통해 구현이 가능할 것이다. 이 엑소점이란 세상에서 가장 작은 택배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소통의 택배가 될 것입니다. 과학이 과학이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갑분싸 채널의 엑소였습니다.